아니 좀 볼만한 거 고르는 거야. 좀 기다려봐. 오디오 빌 때는 그냥 재밌는 주제 알아서 빨리빨리 선별하는구나. 그래 생각을 해야지. 이거 하나하나 다 하면 시간 빨리 시간이 시간도 시간이고 몰입도가 떨어지지. 예쁘게 태어나는 딸들의 조건. 딸에게만 유전되는 외모. 꽃미남 아빠의 경우는 딸을 낳았을 때 굉장히 예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 미남 아빠한테서는 미녀 딸이 나온다. 어허. 딸화놀이구나. 수지 아버지. 성유리 아버지. 판빙빙 아버지. 노유민 딸. 나오나 코는 안 된다, 제발. 인정. 와, 이게 뭐야? 오토바이 타다 다친 건가? 손바닥 다쳤는데, 여기 허벅지 살 이식했는데, 여기서 털이 자란대. 구라 같은데. 구라 아니야? 솔직히? 구라 같아. 뭐 갖다 붙인 거 아닐까? 아니, 근데 허벅지살 같기도 하고. 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 당연한 거라? 아, 진짜? 신기하네, 인간의 몸은. 블라인드에 올라온 공무원, 교사. 27살에 발령돼 고2 수업을 갔는데, 수업만, 담임은 아니었고, 날 되게 좋아해준 여자가 있었는데, 이성적인 감정 1도 안 들었고, 교사로서 최선을 다할 때였다. 이 학생들, 젊은 남자 선생님 좋아하는 거 흔한 거 나도 아는데, 3년이 지났거든? 지금 나 서른이고 걔는 21인데 얼마 전에 다른 애 군대 간다고 나 포함해서 네 명이서 만나서 밥이랑 술 사줬는데 엄청 재밌게 마시고 잘 놀았어. 그 이후로 나 좋아했던 여자애한테 계속 연락이 온다. 헤어진 지두달 됐는데 연락을 받아줬거든. 연락하다 보니 밥도 먹자고 해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싶다고 해서 영화도 봤는데 얘가 날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 9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귀엽게 받아주는 시기였는데 나도 좋아진다. 어떡하지? 외모는 이상형에 가까울 정도로 이뻐. 시발놈이 자랑하노. 자랑하노. 사회적인 시선과 지탄? 지랄하네. 이 말을 직역하자면 나 9살 어린 여자가 나 좋아한다? 어?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나 좋아한다? 이거 아니야? 나 교사인데 진짜 걱정되는 마음에 댓글 단다. 고인 만점이십니다. 맞아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네가 어떻게 교직 생활을 했든 왜 그래서 여자 냄새가 나노? 기진 앞으로 냄새인데?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다. 교사 그만둬도 상관없다는 마음 정도면 만나라. 꼬리표 진짜 심하더라. 제자랑 속도위반 결혼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혼했다. 꼬리표 때문에 절대 노노. 교사들이 좀 약간 마인드가 그렇구나. 교사를 해서 안될 녀석이 교사를 하고 있네. 학생이랑 정분 나는 애들은 연차 쌓이고도 계속 나던데. 이게 부적절한 관계인가? 나는 교생이랑 사귄 적 있는데. 고2 때. 고2 때나 교생이랑 사귀었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24. 부적절해요?
그렇구나. 몰랐어 나는. 어. 맞음 나도 봤음. 성지고에 교생이 있어요? 청소부 아줌마 아니에요? 선생님에서 오빠, 자기, 아빠. 마음 가지는 대로 하자. 졸업했다면서 성인이라며. What's problem? 성인이잖아. 주변 시선 다 신경 쓰고 살 거면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한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라서 주작은 아닐 듯. 반년간 짝사랑한 과 동기한테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반응이 이게 뭐노? 내 마음 한 번만 전달해보고 싶어서 애틋한 고백을 갈겼다. 여자 반응은, 야, 너 내가 싫어할 거 알면서 뻔히 알잖아. 근데 왜 고백했어? 네 심리가 뭐야 대체? 말문이 막히더라. 도망쳤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너무 병신 같다. 아무리 그래도 상대한테 너무 무례하다. 1번. 전혀 여지 안 준 상태한테 저런 고백 받는 것도 스트레스라 이해간다. 전혀 여지 안 준 상대한테.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는 솔직히 1번인 것 같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게 솔직히 나는 상처가 되지 않아.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뚱뚱하고 아무리 외적으로 개빠았고 병신이어도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만큼은 이성적인 접근이고 또 그로 인한 어떤 그 용기, 그 사람의 용기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야. 둘이 얘기는 들어줄 수 있잖아. 어디서 뭐 족 같은 것만 들어갖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아니? 의사표현 못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너무 찐따 같은 얘기고 사실은 아니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왜 그 좋아한다는 게 잘못된 마음은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 무례한 것 같아 저거는. 뻔히 거절할 거 알면서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만만해 보였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진짜 못된 행동이지. 랄프야. 예? 아, 자꾸 피나 얘기 하니까. 예. 비하인드 스토리 풀자. 그냥 와봐봐. 너 그때 기억하지? 꽃다발 사오라고 하고 하면서. 예. 재밌게 내가 방송적으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했던 하나의 그거였냐 아니었냐, 저 뭐냐 뭐라 그러냐고 보고 그 주작이었냐 아니었냐. 그렇죠. 너 내가 걔 진짜로 좋아했냐? 아니요. 알지? 예. 진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법 어떤 약간 그 찐따남의 사랑 그 보면은 지금 그거 다 연출이었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청라 로맨스 1편부터 3편까지 절찬 상영 중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그냥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이렇게 하면서 꽃다발 하는 약간 그런 저거였어요. 그 컨셉을. 예. 밀고 나갔었는데. 야, 찐따남의 사랑. 예. 진짜로. 근데 그렇게 형님이 고소해봤자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저만 압니다. 제가 알면 되죠 뭐. 나 피나인데 이거만 좀 이응이응. 랄프야 너 사무실 때 개입해서 더 못 믿다. 아무튼 그래서 이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왜 남한테 피해줘? 왜 남한테 족같은 기억 심어줘? 그치 나도 봤음. 아무튼 맞음. 아니 근데 봐봐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봐. 남을 좋아하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
족까지 말라 그래. 반년간 얼굴을 봤던 사람이잖아. 어? 길가에서 그냥 흔하게 흔하디 흔한 타인이 지나가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번호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잖아. 어? 그래서 더 싫다고? 예측하지 못한 죄가 있지?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외적으로 몇 티어나 높아. 나는 그냥 아이언 혹은 브론즈야. 솔직히 여기 골드 없잖아. 자, 니네 잘라봐야 솔직히 말해 실버잖아. 티어로 얘기하자면 외모적인. 그러니까 수컷 티어표로 내가 얘기를 할게. 솔직히 아이언 아니면 다 브론즈잖아. 얼랭이잖아. 얼랭은 심했고. 다 아이언이잖아. 그지? 다 아이언 아니면은 브론즈잖아. 니들이 뭘 챌린저야. 아 진짜 미치겠다니까? 나 돌겠다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니. 그렇게 또 당해봐야 또 정신 차리는 거야? 아니 내가 아프리카 신기능 써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영통했잖아. 여러분들 얼굴 개박살 났었잖아. 어? 봐줄 수가 없는 수준이었잖아. 얼굴에 곰팡이 폈잖아! 족같이 생겨갖고 어디서 자기들 얼굴 외모를 올려치게 하고 있어. 아이고 돌멍개같이 생긴 새끼들이 뭐? 올려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내 외모를 보라고. 얘기가 좀 샜는데 그렇게 해서 내 외모가 솔직히 개 낮아. 어? 알파메일에 근접할 수 없어. 아무리 무신사에서 옷을 사쳐 입고 미용실 다니고 뭔 컷이니 뭔 헤어니 뭔 댄디 뭐 이런저런 미사여구 다 들어간 개짓거리를 인싸들 하고 MZ세대들 하고 알파메일 하는 그 짓거리를 다 쏟아 부었는데도 나는 안 돼. 응? 근데 나보다 몇 티어 높은 외모에 지인 여자가 있는데 어? 나보고 좋은 아침? 인사하거나 아니면은 눈이 계속 마주쳐. 근데 한번 마주친 그 눈빛이 뭔가 설레임을 주는 거야. 너무 이뻐. 그럼 같이 밥 먹는데 계란말이 하나가 남았어. 집어서 내 밥 위에다 얹어주고 야 그거 너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줬어. 마음 가 안 가? 좋아 안 좋아? 오해해 안 해? 오해할 수 있어. 어? 수컷이건 암컷이건 인간이라면 생존 본능이 다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나로 나를 생각하지 않아. 내 자신은 나를 어쨌건 사랑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나는 많이 후려쳐진 것 같은 느껴져. 누가 나랑 계란말이를 먹어줘? 누가? 나랑? 그렇게 느껴져. 그래서 마음을 키워. 자기 전에 생각나고 괜히 그냥 자기 전에 형 벌써 잊은 거야? 방화놀이라며 고백도 고화놀이야. 짝사랑과 스토커는 한두 차이다. 괜히 자기 전에 좋아하는 걸 알고 눈치채고 여지 안 줬는데도 혼자 고백 쳐박았으면. 에어팟에 이 노래가 흘러내려. 자기 전에. 그리고 그 계란말이 줬던 상상 계속해. 짧은 걸로 바꿔주세요. 이게 사랑인가? 걔를 생각하면 성욕이 없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버린 거야. 그게 짝사랑의 과정인 거야. 어? 맞잖아. 성욕 없어. 그냥 손도 안 잡아도 되니까 그냥 날 좋은 날에 같이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남이섬 같은 데라도 가서 벤치에 앉아서 어? 커피 마시면서 얘기라도 좀 하고 싶다. 이게 진짜 순수한 남자의 짝사랑의 그거라고, 씨앗이라고. 근데 씨발 고백을 했는데 화난 표정으로, 야 너 내가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도 굳이 고백하는 심리가 뭐야. 너무 사람 민망하게 하는 거잖아. 어? 그럼 그때 뭐라 그래? 아니 난 그냥 계란말이도 그때 네가 주고. 어? 표현은 할 수 있음. 적당한 눈치랑 매너는 갖춘다는 전제. 아니 야 그건 당연히 그냥 하나 남아가지고 너 그냥 준 거지. 거기까지도 못 가. 계란말이 얘기도 못 해. 그때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면서 자존감이 나락으로 가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매력 있다는. 누런티의 머리도 호섭이 머리하고 고백하면 누가 받아주노? 아 진짜 너무 자존감들이 떨어져 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그 용기고 그래서 고백을 박을 수도 있는 거야. 어? 상대방도 나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걸 느끼면 고백하는 거지 시발 그건 아니지. 과거에 뭐 당한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 봐봐. 난 솔직히 여자들한테 다 고백받고 살았어. 미안해. 현실에 이치 안 맞는, 내 외모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 그래 방송 빠르겠지. 나 다 고백했어 여자들이 진짜로. 정말. 주영이가 나 좋다 그래갖고 만난 거야? 솔직히 20대 초반 때는 여자 만나고 다니는 알파였잖아. 진짜 같이 못생기면 흔한 일이야. 이거는 여자가 진짜 싸가지 없는 행동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무례하다. 반년간 얼굴 봐오고 마음 키워오면서 얼마나 잘해줬겠어. 자그마한 배려 그녀를 생각했던, 그녀를 사랑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산상조각 내는 인상 찌푸리면서 내가 너 싫어할 거 알면서도 굳이 봤으면 모르는데. 굳이 고백하는 했는데 쪽팔리게 왜 고백하냐고요. 자존감 떨어지게. 그러면은 봐봐. 내가 싫어할 거 알지 않아? 굳이 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머리 아프다 진짜. 이러지 말고 첫 고백인데. 아 진짜 근데 우리 친구 사이가 더 좋은 것 같아. 미안해. 우리 내가 봤을 때 안 맞을 것 같아. 그래도 변치 말자. 이게 배려 아닐까? 뭔 소리야 진짜. 왜 이래. 이게 낫지 차라리. 야 너 내가 싫어할 거 알면서 굳이 고백하는 이유가 뭐야? 어떻게 알아 이 씨발년아. 네가 나 싫어할 줄 어떻게 하냐고 이 씨발년아. 이거 아니야? 어? 계란말이 왜 얹어줬어 이 개같은 년아. 왜 오해하게 씨발 하나하나 그렇게 빌드업 해놓고 씨발 이제 와서 아닌 척해. 어? 맞잖아. 어떻게 상대방 머릿속에 그 생각을 내가 무슨 뭐 사이톨리스트야 뭐야 뭐 뭐야 그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니 그 사람의 심리 그 파악하는 거잖아. 네. 형 엉덩이에 비비고 싶은데 거절해봐 개자식아. 난 아무리 못생긴 여자가 나한테 한다 그래도 나 그 마음만큼은 존중해주고 싶어. 나도 누군가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입담 좋으나 따먹고 싶네. 인연 기욱 야조탱이 대바 시껄레야. 야이 18 내가 니 좋아하면 안 되냐? 좋아하는 건 절대 죄 아니니까 쿨해져야 해. 고백할 때도
차일 각오도 해야 되고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짐을 있다고 보여주는 거지. 그 얘기하고 나서 시원하게 차이고 나면은 리프레시 될걸? 오히려? 인정? 어. 진짜 내 마음에 있는 짐을 그냥 쓱 줘. 안 받아? 오히려 마음의 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 그래 좋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나 이런 적 있었어.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었던 적이 있었어. 무용과. 나 전남여고 다닐 때 짝사랑했었는데 좋아하는 걸 너무 티냈는데 내 친구들이 오히려 좋아한다는 걸 아예 기정사실화 시켜갖고 그냥 내가 고백도 하기 전에 그렇게 다 말해주고 알려져 버렸어. 어, 방법이 없잖아. 기숙사 생활하는 걔는 4층인각이고 나는 1층인각인데 어, 기숙사 생활 해본 사람 알 거야. 저녁 9시 이렇게 그 저기 점호할 때 그때 전까지는 완전 자유기 때문에 돌아다녀도 뭐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서 얼굴 얼마나 많이 마주치고 하겠어. 짝사랑 했었는데 걔가 안 좋아했었어. 전혀. 어. 그리고 주변에서 여자애도 남자애도 다 이어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자리 떠버리거나 그래가지고 완전 개 민망했던 적이 있었어. 탁구장 앞에서. 어. 개 민망했었어. 탁구 치고 그러고 있고 그냥 모이는 장소가 거기였어.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어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도 와가지고 막 서로 장난치고 막 그렇게 좀 부산한 어 그런 곳이었는데 탁구장 안에서 이제 둘이 그냥 이렇게 남겨진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속닥속닥 하면서 자리를 다 피하는 거야. 둘만 있게끔 여기 앉아있고 나 앉아있고 둘이 앉아있게끔 하는데 엄청 떨렸지. 근데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더라고. 핸드폰 문자 보내면서. 여자들은 돌려말해도 알아듣지만 남자들은 그때 알았어. 아니 난 그때 알았어. 아 씨발. 야 진짜 완전 배신감 들더라. 나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어서 다 알고 하는데 주변 애들도 다 알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일어나가지고 문자 보내면서 그렇게 싸늘하게 나가버리지? 오케이 알겠다. 여기까지였구나. 오케이 포기하겠다. 다만 찌질하게 굴지 말자.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를 좋아했어. 클래식 기타 하는 여자를 좋아했었어. 그래서 거의 사귀기 전 단계까지 갔는데 사귀기 전까지 갔는데 새벽 2시에 연락도 안 하던 애가 사대기 맞으실래요? 아, 닥쳐! 이 개새끼야 병신아. 그래가지고 걔랑 사귀는 단계까지 거의 다 됐어. 나는 싸늘하게 쳐다보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이제 안 좋아한다는 거는 보여줬어. 어. 그냥 원래 되게 막 쑥스러워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전혀 쑥스러움도 없이 그냥 좀 냉철해졌지. 그때 상처받고 그러고 나서 다른 그 클래식 기타 치는 애를 좋아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잘 돼갖고 이제 결혼이라 아이고 저 사귈 뻔 이제 사귀는 단계까지 갔는데 새벽 2시에 갑자기 문자로 어 뭐해 온 거야. 뭐해 물음표. 그거 보고 나니까는 더 싫더라고. 어 그 마음이 존나 싫더라고. 뭐해 새벽 2시쯤에 그게 온 걸 딱 보고 나니까는 아 눈치가 빨랐어. 니 갖긴 싫고 남 주기는 어? 아깝고 약간 그런 마음이구나. 가지고 노는 거구나. 어 기분 더럽더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나 담배 좀 사다 줄 수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귀게 됐지. 그 클래식 기타 하는 친구랑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는 좀 그렇더라고. 어. 내가 차갑게 대해서 반했건 어쨌건 상관없고 진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야. 자기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거, 짝사랑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고백을 시원하게 박아요. 시원하게 박고 상대방이 거절한다?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야 돼. 그리고 내가 잘 돼버리면 돼. 그 내가 더 나은 여자를 만나면 되고. 근데 팩트는 뭔 줄 알아? 그 무용과 여자애가 훨씬 이뻤어. 어, 선배랑 사귀더라고. 그 말은 즉슨 내가 짝사랑한 사람은 너무 티어가 높고 한 단계 밑에 있는 티어를 좋아하니까 그건 되더라. 결론은 뭐냐? 어, 좀 비빌 수 있는 상대방을 골라라. 어, 고백이 이렇게 쉬웠나 싶을 정도로 잘 되더라고. 그 다음에 좋아했던 사람은 어, 티어를 낮추면 돼. 티어를 낮추면 돼. 상대방이 너무 쌀쌀하면 아 내가 쳐다보면 안 되는 나무구나, 조금 더 낮은 나무 보자, 그런 거지 뭐. 어. 아 근데 주영이는 뭐 티어로 나눌 수 있는 그건 아니지. 오르지 못할 나무는 감히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리으리은. 주영이는 뭐 티어로 나눌 수 있는 여자는 아니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든든해서 어 아주 좋은 서포터를 만났어.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 어 든든했기 때문에. 개미 일마들 존나 똑똑하네. 이게 무슨 장면인 줄 알아요? 서로 다른 개체야. 근데 경로가 겹쳐. 동선이 꼬일까봐 둘이 전쟁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상위 개체가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야. 그럼 얘네들도 지나가다가 어? 다른 개체네? 어? 일로 가야 되나 보다? 이래 가는 거야. 이 조그마한 애들이 개쩔지 않아? 개미? 그건 맞아. 아니 근데 나 진짜 웃자고 한 얘기 아니라 나 놀이터에서 진짜 그 개미 잡아다가 똥구멍 빨고 그랬다니까. 그 이게 슬픈 얘긴데 다들 웃네. 보릿고개 시절인데 나팔꽃 빨고 철쭉 빨고 개미 똥꼬 빨면서 그게 내 유일한 불량식품이었어. 니들 아폴로 처먹고 니들 어? 꾀돌이 처먹을 때, 니들 밭두렁 처먹을 때 나는 이게 간식이었다니까. 장비가 야무지지. 아카시아 빨고. 어 진짜야. 이게 사람 발 나와야지 개꿀잼인데. 아 그 애는 뭐 할까? 나랑 같이 그 놀이터에서 일주일 내내 같은 옷 입고 여기 초코 아이스크림 먹다가 하얀색 그 티셔츠에다가 여기 묻어갖고 깨재재했던 그 여자애. 어 진짜 그 짓골 그 자체였던 그 여자애는 뭐할까. 같이 영세민 아파트 살고 나는 2단지 걔는 4단지 살던 애였는데 같이 개미 똥구멍 뒤지게 빨아먹었지. 개미 빨고 다니시네요. 얼굴도 모르는 애였고 그랬는데. 넘어갑시다. 존잘의 삶. 이거 댓글 왜 이렇게 많이 달렸노? 고수
헨리 카빌, 박보검. 넘어가 시발 빨리. 시발 그냥 날 밟으면 뛸게요 수고바위. 무슨 생각 드냐고? 왜 난 저주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여름철에는 똥꼬에 땀 차지, 대가리 털은 날이 갈수록 비어가지, 코는 씨발 이게 콘지 사람 콘지 육종 마늘인지 알 수가 없지. 혀만 내밀면은 페인트 칠한 것 마냥 방송 끝나고 나서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혀 내밀고 있으면은 허옇게 그냥 사고 가고 있지. 백태 똥땀 탈모 비만 마늘 고신이 저주를 다 내려받은 최초의 남자. 왜 난 저주 받았지? 여기서 논제 키 186 코트 키 162 김인호 당신들의 선택은? 혀에는 만년설 내렸지. 그런 너를 좋아했던 여자들은 무슨 심리일까? 왜 난 저주받았지? 우리 부모님도 둘이 만나서 사랑하고 둘이 만나서 어쨌건 사랑의 결실이 난데 누가 부두술 했나? 어? 도마뱀 같은 거 키우는 느낌이지. 누가 부두술로 저주했을까? 나를? 뭘 저주받아. 유방이 존나 만나게 생겼구만. 조탱이 대바식걸래녀나. 여기에는 모공 각하증이 있어가지고 약간 무슨 닭살처럼 이렇게 돼지의 산물이 되어버렸지. 좀만 앉아있으면 똥땀 차가지고 그냥 똥꼬가 습해지지. 대가리 털은 빠져가지고 끄떡하면은 그냥 머리가 또 여기에 남냐. 여기에만 머리 있고 머리 지금 다 털 다 빠져갖고 있지. 모질도 안 좋고 모근도 약해졌지. 쇠약해졌지. 루시퍼의 작품이지. 나왔어. 시력은 더 떨어져가지고 0.1 찍었지. 왜 난 신의 저주를 받았지? 날 만나려고? 내 한 소리야. 그따위로 쳐다보지 마. 미안한 얘기지만 경 자기 관리 도 안에서 그런 거지 못생긴 얼굴은 아님. 입술에 핏기도 없지. 눈도 사시야. 오 진짜 그러네? 오빠! 나 모성애 쩐다. 근데 내가 원래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상형이 약간 병약한 사람인 것 같대. 주영이 약간 병약한 사람 좋아한다고. 어디 아픈 사람. 야 너 진짜 저주
저주 제대로 받았네. 오빠 방송 이어가려고 내가 이거 뽑아왔어. 잘했지? 아, 너 왜 이렇게 저주가 걸렸지? 근데 너는 결혼도 하잖아. 우린 어떻게 하라고? 근데 맹금류 인기 많을 것 같아. 얘도 저주 받았잖아. 너 만난가? 너 키가 이게 사람 키야? 막말로 얘기해서? 너 서봐! 너 서봐! 어? 설레는 키 차이가 아니라 이건 그냥 초등학생이잖아! 여친이야! 나한테 왜 그래? 오빠 여기 젖었어 왜? 더웠어? 아, 옷은 뭔 이렇게 담배가루 나오게 생긴 미군 잠바를 왜 입고 다녀! 이상해? 왜? 옷은 왜 요즘 유행하는 건데? 뭐죠? 오늘따라 존나 웃기네. 이 형 뒤엎쳐 먹어서. 왜? 이거 나 뭐... 아니 미군 잠바 입고 다녀. 바이크 옷 안 샀잖아. 나 이거 솔직히 이뻐져. 너만 이상하다. 너만. 나 잘할 뻔한. 아니 바지는 뭐야 이게 뭐? 왜? 아 여기다 뭐 군밤 넣어놓고 다닐 거야? 아 여기 뭐? 요즘에 카고가 유행이야. 랄프 이거 저 렌치랑 저기 망치. 너트 어. 네 망치 좀 갖다 드. 아니 고무 망치랑 이런 거 좀 여기다 넣자. 아 여기다가 도라이바랑 십자 도라이바랑 이런 걸 넣자. 요즘에 카고 바지 유행이야. 나 지금 유행 그 자체야. 어? 플리시스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뭔가. 여성스러운 옷을 좀 입자. 최신 유행 카고 바지의 점퍼야 이 자식아. 그래. 아 진짜. 여성스러운 옷. 그럼 오빠도 섹시하게 입으면 안 돼? 아. 아 이거 얼마나 좋아. 오빠 취향 약간 그거야? 그거 뭐라 로리타? 뭐라 하지? 그런 거야 오빠? 이거지. 살 빼면 입어줄게. 오빠 근데 이거지 이거. 어? 어? 이런 거 좋아해? 이거야. 여러분 인정? 그럼 저런 여자 만나 오빠. 미시룩 아닌가요? 미시룩. 아 이런 거 왜 좋아하는 거야? 동탄 미시룩이라는지. 어. 왜 날.. 아니 그 미안한데 내가 아니야, 너한테 맞춰야 돼? 그럼 우리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야? 꼭 자기 취향에 맞추려고 발악을 하네? 아니 이런 군밤 미군.. 미군.. 오빠 유행하는 거 입은 건데 왜 그래? 아 나 집에 갈래. 우리 가지 말자. 아니, 아니, 아니. 아 다른 애 그냥 미시룩 아, 알았어. 불러가지고 다리 짝짝 벌리고 타라 그래. 됐어. 아 알았어. 야 일로 와봐. 어디 가. 진짜 뮤트박스 축 늘어져서 감성적인 건 아니잖아. 어. 어디 가? 나 여기 안 갈 거야. 응? 진짜 안 갈래. 왜 안 가? 아니 어디서 감히 패션 지적을 해? 그럼 잠깐 앉아있어 주면 안 돼? 지는 옷두덩이 다 늘어난 거지 옷 입고 방송하면서 내가 여행 같이 가 여캠 탐방했는데? 지린의 언더부배는 남이나 차고 나한테 감히 옷 입는 거로 지적을 해? 목두덩이 다 늘어난 끈지옷 입고 방송한 아니 오빠. 바지는 이런 느낌은 줘야지. 오빠 나 진짜 유행하게 잘 입은 거야. 아니 바지는 이런 느낌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그러면 바이크 탈 건데 저런 미시룩을 입고 타길 바라는 거야? 아 나 진짜 패션이 너무 구리지 않아? 아 일단 이따 봐봐. 그건 아니야. 아니 이러고 아 진짜 이러고 진짜 이태 아니 야 아니 왜 이러고, 나 옷 잘 입었는데? 야 왜? 이러고 가면 옥타곤 에이스야. 아 진짜로. 그래서 옥타곤이 문을 닫았어. 어? 그래서 옥타곤이 문을 닫았어 임마. 가발. 아니 무슨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야? 아 이거 아니 바지 봐봐 이거. 유행하는 거라고. 아 진짜. 아 여기다 생률 밤이랑 이런 거 여기다 넣고 땅콩이랑 이런 거 여기 넣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저렇게 입은. 진짜 짜증나. 빨리 똥 싸러 꺼져. 팩트 아니야 여러분들? 어. 앞으로 밀어줘, 의자 줘.
아니, 봐봐. 아니, 여봐. 발 내려봐. 발 내려봐. 발 내, 아예, 아예 이렇게. 아니, 내린 거, 이 발도 안 내려져? 오빠, 나 안 다쳐. 거짓말 하지 마.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너 힘들어. 오빠. 어? 왜? 왜? 앞으로. 아 진짜 이거 봐 여러분들. 아 나 파이터 그런 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어. 나 파이터 그런 거 살래. 이거 주먹. 이거 펀치 같은 거. 에휴 가사야. 응. 코트다 아무리. 똥만 싸는 똥탱크 똥공장 연합 빨리 싸고 와. 알았어 똥 싸고 올게. 나 안에 엄청 두껍게 입었어요. 응. 나 안에 지금 하나, 둘, 셋, 이, 셋, 네 개 입은 거야, 지금 상의. 추울 것 같아가지고. 전 이제 마지막 여친이죠. 아니, 근데 밖에 이거 오토바이 타면 추울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은 얇은 거 입을 수 있게 하나 더 챙겨오고 그랬는데. 어, 저 몸 괜찮아요. 뭐야. 어, 걱정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뭐라고 했어? 마지막 여친 그거 모른다고요? 뭐? 와 진짜 부... 저 새끼 아가라고 했음? 지가 박신명이야 뭐 애기야 하드 사줄게 같이 가자 이건가? 저 근데 157인데 그렇게 작은 쿠키 아니에요. 주영개이야 오늘은 똥 싸고 왔냐? 네 어제 샀어. 오늘 샀어. 아까 샀어요. 12시 넘었으니까 어제. 157이요. 이게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도 있고. 주영아 그래도 우리 돼지 한남축 만족시켜줄게. 꾸밈 노동도 좀 하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조신하게 말도 좀 잘 듣고 그래야 삶은 악화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옷 스타일이 좀 약간 이런 힙한 걸 좋아하긴 해. 나 이거 어, 원래 그래. 아직 벨크 면허 못 땄어. 왜냐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가겠다고 해놓고 아직 못 갔어. 마원이 뭐예요? 아니 저런 채팅 왜 모였는데 방금 솔직히 너무 길어서 이해 못했어요. 아 이게 마원이에요? 아 그래? 이.. 아 죄송한데 이.. 항.. 저 항공정포라고 생각했는데요? 칙칙칙칙 20다리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어.. 랩언니 웃는 거 다 들렸어요. 랩언니 아 이게 만원이라고요? 아 네